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황감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분야에서 대가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100%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읽거나 미래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SK 서밋이라는 것을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널리 활동하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일종의 퍼프를쓴 겁니다. 예. SK 서밋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픈 AI 사의 공동 창업자인 글랩 블록만 회장을 초청했네요. 예. 아마 부인이 한국계 모양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내용을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채치 PT를 개발한 오픈 AI 공동 창립자인 글렉 블록크만 회장은 SK AI Summit 2024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조만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AI 발전은 산업 생산성을 2배, 3배 정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많은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많은 일자리가 대체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방송, 실방송을 되게 준비하려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입합니다. 그럼 6시간에 8시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AI를 활용하면서 대략 보조원, 보조 직원들 한두세명 정도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라인이라든지 퍼플렉스라든지 릴리스 A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서 내 주변에 두세명 정도의 연구 보조원이 도,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산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생산성이 두세 배 정도 높진 겁니다. AI 이전에 비해서 생산성이 두배 정도 뛴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에는.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에. 여기 HN 한님은 의사들은 왜 부하 권한을 다른 직종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laughs> 예. 전문적인 용어라면 휴먼 캡달에 대해서 돈을 더 투, 더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 박사가 석사보다 왜봉급을더 많이 받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회사 사장이 왜 직원보다 왜 돈을 더 받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휴먼 캡달, 휴먼 캡달 투자를 더 오래 했지 않습니까? <laughs> A I 발전이 생산성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A I 능력은 점진적인 곡선 형태로 향상돼 언젠가는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 점진적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뭔가 폭발적 성장, 지수적 성장하는 그런 변곡점이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디테일한 정보를 몰라도 AI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반도체를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에 누가 도움을 줍니까? AI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디테일한 정보를 몰라도 AI가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우리의 목표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픈 AI사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오픈 AI사가 회사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의도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오픈 AI사의 노력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ai 검색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 ai들이 생겨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 활용 이전과 이후에 생산성이 50% 정도 늘어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천으로 먼저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것 같다 왜 지식을 체계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섭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사분들만 당뇨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당뇨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왜? 의사들의 내용을 AI가 정리해서 전달해 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초기에는 AGI, 인공일반지능이 단일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점진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GPT-4는 챗보드 시작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혁신가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모델 채치PT4, 채치PT3, 라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특화된 자기 회사에 특화된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는 겁니다. 법률용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참치를 잡는 어선 군단에도 이름들 모죠 AI를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돼가고더요 법률, 의료, 관리, 마케팅, 예? 참치잡이 전부 다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예. 실방송 준비 전부 다 확산이 되는 거죠.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과거 같으면 10명이 해야 될 1명이 처리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보험 설계사와 보험회사 직원 없어도 AI 설계사로 10개 손, 손해보험사 14개 시행명사, 담보 검색, 개인별 맞춤형 설계 1분 안에 순식간에 만들어서 대안을 주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지하의 확장, 시계의 장기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역동적으로 바뀌는 게 그대로 보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빅가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초인간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적 추론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등어 아직 인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은 AI 연구의 도전과제입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글쓰기 같은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AI가 수평적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딱한 문장이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한 문장입니다. AI가 수평적 기술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이 소수의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실방송을 할때 이렇게 기술 영역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성장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사업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 건강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그 건강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변별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건강 정보를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AI 검색을 통해 가지고 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추가 정보는 뭐가 필요한지, 다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AI가 산업 생산성을 2, 3배 높인다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은 10배, 2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예, AI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뭐, 전기, 전선, 배선, 송전, 다 발전하겠죠.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고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있듯이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뭐, 이러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건할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기 기간이 름 들어올 때도 마차 산업이 다 없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AI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처럼 퓌리처상을 타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대박 아이템 구상 등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I로 여러분들 생성된 그림이 소더비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냥 새로운 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AI가 만든 것을. 모조품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지 생성 여러분 AI를 활용해 보면 그게 창조지 않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진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매체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최종 목표인 인공 일반 지능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만 생각했지만, 반도체 등 인프라 비즈니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AI 기초 모델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픈 AI사가 일을 해다 보니까, 반도체 칩까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GPT의 경우도 어떤 분야에서는 슈퍼 휴먼에 가까운 지식 수준을 보여주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아직도 능력이 미약합니다. 계속 보완되겠죠. 오픈 AI가 논리 추론 능력을 강화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앞으로 AI 헬스케어 분야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론 능력이란 것은 전통적으로 인간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몇달 전에 나왔던 오픈 AI 사이에 예, 채치 p t o 1이란 것은 파격적인 법이죠 진보 거죠. 추론 능력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채지 pt로 질병을 찾고 진단하고 신약을 만들고 그리고 gpt의 사고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을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뤘듯 모든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해서 이런데 AI에 탑재를 시킬 수 있으니까, 훈련을 시킬 수 있으니까, 훨씬 보통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전력 문제, 전력 문제가 이제 큰 문제죠. 아주 좋은 그런 모임이네요. 자, 이 한국 이람들 이렇게, 이런 종류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런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메이저리그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는. 메이저리그는 엔비디아하고 여러분들 tsmc와 sk하이닉스가 메이저리그를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분들 반도체 칩 회사인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리그인 겁니다. 마이너리그.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쭉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니리가돼버린 겁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렇게 한 축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대가지고 SK 서밋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그건 이제 공유제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예,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보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